내일 밤부터 당분간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부분의 해상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역시 구름만 지나겠고 물결은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만 많겠고요.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4일 일요일에서 9월 21일 일요일까지 제주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바다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